네, 우리 첫 번째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강조하는 내용이 뭔지 잘또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에 대해서 뭐 빨리 알기를 원하신다는 게 사실 좀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미나라서 강의에 듣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자세한 내용을 듣고. 또 내용도 결국은 이제 교재에 또다 있어요. 부모 상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다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알면 뭐 빨리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방법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적 상담의 방법이. 그래서 마음의 변화,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 가정에 대한 성경적 의미, 또 자녀의 변화를 위해 부모가 할 일, 이네 파트로 나누어져서 각각 이제 내용들을 보고 다할수 있는데, 이제 더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사용을 안 한다라는 것이죠. 배워도. 왜냐하면 쓸게 많으니까 다른 방법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대치가 안 되는 게 어려워요. 성경적인 원리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 원리가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또내 실제가 있고 성경적인 원리로 성경적인 방법에 따라서 성경적인 그런 축복의 실제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현재 있는 무슨 심리학적인 원리, 심리학적인 방법, 심리학적인 실제에 대한 그런 오해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런 의식도 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더 자각하려고 하는 것은 좀더 자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하면 현실화할 수 있을까? 혹은 또 이걸 어떻게 하면 구체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되겠어요. 이거는 새로운 페이지로 만들고, 이 내용은 좀 삭제해서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 보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얘기했고, 그다음에 성경의 방법, 성경의 실제를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응하고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활용되고 있는 일들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것이냐 하면은 내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자각해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려고 하면은 이제 그게 하나씩 의미가 있는 거죠. 내 현재 내 삶이 있고, 그리고 심리학적인 것과 상관없다 하더라도 현재 내 삶이 있는데 요 삶과 비교해서 요걸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씩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의 삶, 나의 삶, 나의 삶은 어떤가? 그래서 나의 현재 상황. 그래서 나의 상황 속에 있는 나의 원리는 뭐 이게 다 혼재해 있어요. 나의 원리 혹은 나의 방법, 나의 실제. 요거를 잘 구별을 해야만 하겠어요. 나의 상황에서 나의 원리. 내가 생각하는 원리는 뭐고? 거기에 따른 나의 방법은 뭐고? 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는 뭔가? 실제적인 현재 상태는 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거를 뭘로 바꾸셔야 되냐면은 성경의 원리로 바꾸는 거죠. 성경의 방법으로. 그리고 성경의 실제로. 그럼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변화가 생기는 거. 그 심리학적인 영향이 있다면은 심리학적인 영향은 또 극복을 하셔야만 하겠어요. 심리학에서 보여주는 실제는 또 우리가 보는 성경적인 것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적용해 가는 과정으로 이제 이런 이해를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또좀 얘기하고 또 피드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좀더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원,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의 실수들. 이제 요걸 좀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실수들을 생각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걸 다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 부모 상담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에서 모든 성경을 다 새로 설명해 준다라고 말한다면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신대원에 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배울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연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연구하는 방법. 내가 어떻게 창세기를 읽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속에 이면에 신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보고 읽는 거지. 근데 이면에 신학이라는 게 있다.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서 창세기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를 해요. 자유주의적으로.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다. 그러면 반대는 뭐냐면 보수주의로 이거는 모세오경도 모세가 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신학으로 넘어가면 모세가 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자기가 그 방향으로 가서 이제 스스로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중고등학교의 그 모든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아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점수 보면 뭐 70점, 80점 졸업하는 데 의미를 두는 그런 중고등학생들도 많은 거죠. 과정을 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중고등학교 과정이 모든 어떤 지식을 다 다룬 것도 아니고,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학과에서 모든 걸다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대학 학부를 철학을 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모든 철학을 다 공부한 게 아니었어요. 나름 좀 관심이 있었던 게 도대체 이제 동양 철학에서 운명 철학의 원리가 도대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다 가르쳐 주진 않더라고요. 운명 철학. 왜냐하면 철학과라고 하면 되게 그 운명 철학에 대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거든요. 그거 할수 있냐고. 주역을 해석할 수 있냐고. 점볼수 있냐. 궤를 맞출 수 있냐. 그런 거 대학에서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럼 뭔가냐면 철학을 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철학이란 뭐냐? 철학을 한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철학 책을 찾아서 읽고 이제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 상담을 성경적으로 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모든 부모 상담에 관한 얘기를 여기서 다 가르쳐주느냐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세상도 그렇지 않은데 성경적 상담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저거다. 심리학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다. 자기 게 아니라 성경적인 거다. 그러니 그걸 생각하면서 여기서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발견하고 그걸 이제 계속 성경 상담을 하는 한 이제 그걸 나누는 거죠. 저도 지금까지 성경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보지만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리고 어느 시기에서는 포기를 했어요. 아, 이걸 죽을 때까지 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였구나. 우리가 이 세상도 죽을 때까지 다 아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안 가본 데도 많고, 모르는 지명도 많고, 모르는 지역도 많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있는 그 영역 한도 내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그 주간 혹은 그 달에 그 시기에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게 중요해요.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성경을 이제 실수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건 방향을 잡는 거니까 내용으로 가는 거는 좀 한도 끝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필요한 어떤 규칙들이 있다는 건 말해줄 수 있어서, 그게 뭐냐면은 성경을 백과사전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에 다 나올 수 있는, 다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없는 것은 그러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든지, 아니면은 성경에 있는 것만으로 생각한다든지, 성경에 있는 것까지만 생각한다든지, 그 이상은 없다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6절 말씀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를 쓰니,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요거를, 여기에 뭐가 없냐면 여기에 부모가 없어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럼 부모가 없으면 부모가 해당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성경이 백과사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사도. 아, 사도. 근데 또 사도는 오늘날 없지요. 선지자. 오늘날 없지요.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아, 복음 전하는 사람 최소 전도사 이상. 어떤 사람 목사. 어떤 사람 교사.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여기 해당이 안 되네요. 그렇게 하면 그건 성경을 백과사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있어야만 하는. A부터 Z까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없는. 그래서 수많은 게 있긴 하지만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 마치 법에 없으면 그게 불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사도만 읽어라, 선지자만 읽어라, 복음 전하는 자만 읽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명칭에 나온 것만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성경대로 살아보기 뭐 이런 책이 있었어요. 성경대로 살아보기. 뉴욕에서 성경대로 살아보기. 뭐 그럼 뉴욕에서 성경대로 사는 게 뭔가 했더니 뭐 머리 안 깎고 뭐 수염 기르고 혹은 또 안식일 지키고 이런 거. 이런 걸로 이제 뉴욕에서 살아보니까 어땠느냐 뭐 이런 책이었어요. 황당한 책인 거죠. 성경대로 사는 게 그런 게 아닌데, 성경대로 사는 건 사랑하라, 또 용서하라, 그리고 섬기라 이런 건데, 그걸 뭐 돼지고기 안 먹기, 뭐 안식일 지키기 그런 어떤 규정으로만 이해를 하면 성경을 백과사전으로 생각하는 거죠. 혹시 뭐 그거는 뉴욕에 살았던 어떤 사람의 황당한 시도였는데, 그런 것처럼 성경을 공부할 때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런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나와야만 한다면. 부모가 나와야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용 음식, 패밀리용 무슨 뭐 식당. 그런 데만 자녀를 데리고 갈수 있다라고 한다면 갈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종종 그 애견인들이 우리 개랑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해서 그걸 막 다녀요. 좋은 데를 막 다녀봐요. 좋은 경치, 좋은 환경. 개를 데리고 막 다녀요. 왜냐하면 우리 개랑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부모의 마음은, 아, 우리 자녀에게 이런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부모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성도를 온전하게, 봉사의 일을 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이 속에서 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성경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아, 우리 아들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은 성경을 잘 사용하는 거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은 그러면 좋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 상담 내용에 에베소서 이 말씀을 쓰는 거죠. 이게 참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른 내용도. 그리스도의 그 모든 희생과 그리스도의 모든 인내와 그런 것들을 이제 자녀와 함께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았던 삶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그걸 또 하는 방법이 생기게 되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실제로 나누게 되는 거죠. 가정예배를 뭐 드린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의 그런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혹은 또 그걸 묵상하는 것에 함께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지, 이게 무슨 뭐 주술적인 것처럼 혹은 무슨 규칙적인 것처럼 밑도 끝도 없는 그런 형식과 그다음에 또 무조건 이걸 하면은 축복을 받으리라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런 것에서부터 변형이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이런 것에서부터 변형이 일어나서 뭐가 되냐면은, 가장 싫은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장 싫은 시간.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가정예배 시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해야 되는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렇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가정예배가 바로 이러한 시간이 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실제적으로 잘 쓰고, 이거 좋은데? 하면은 그 자녀가 나중에 자기 자녀와 또 그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일 수가 있겠니? 다 핸드폰 해야지, TV 봐야지, 밥 먹어야지, 공부해야지. 내 우리 같이 손잡고 기도하자. 혹은 우리 함께 말씀 보자.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니? 난 이런 기회가 참 좋더라. 그러면은 이제 이 속에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이 돼서, 아니, 왜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가정 학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가정 학습 시간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뀐다면 그러면 이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변형이 되겠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현실적인 혹은 그러니까 원초적인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그다음에 또 세상에서 제시하는 원리에서 또 하나님의 원리로 이렇게 계속 부모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예요. 자녀가 결정하겠어요? 우리 가훈이 뭐예요? 그걸 자녀가 결정하겠어요? 부모가 결정하는 거지. 우리 가훈은 뭐다? 우리의 집에 가풍은 이런 식이 됐으면 좋겠어. 이건 부모가 만드는 거지. 지금 뭐, 애 둘에 아이 하나, 3인 가족에서 뭐 아빠가 결정하고 엄마가 결정하는 거지 애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기에 이제 형성되는 거니까. 4인 가족, 5인 가족. 거기서 결정하는 사람이 부모니까 부모에게 모든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성경 말씀을 활용을 할때 계속 생각을 해서 이것도 참 좋다. 다른 것도 좋죠. 사랑장도 참 너무 좋다. 부활장도 너무 좋다. 고린도전서에. 또는 이번 주에 교회에서 이런 말씀 듣고 왔는데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우리 가정 예배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고 또 소감도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들은 대로 좀 전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이야기를 집대성한. 스토리는 다 알아요. 좋은 얘기죠. 근데 안 믿어. 그 근원이 되는 하나님은 내가 내 구주로 영접을 안 해요. 그러면 무의미한 거죠. 살사의 개혁 원리. 단순한 비상탈출구. 어거스틴도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펼쳐서 읽으니까, 술 취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경건하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항상 그렇게 비상탈출구로만 써야 한다면, 그러면 딱 열어보니까 뭐, 목매어 죽었더라. 뭐 이런 말씀을 볼 수도 있고. 또 이건 너무 좀 불쾌한데? 이런 말씀을 보다니. 또 다른 걸 봐야지. 속히 그리하라. 뭐 이런 말씀도 볼수 있고. 예화에도 나와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식의 그런 어떤, 단순한 그런 의미로만 생을 한다면 좋은 말씀만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뭐, 불쾌한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건 또 하나님의 은혜의 또 영역이기도 한 거니까, 단순한 비상탈출구가 아닌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리를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자연히 방법도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히 실제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좋은 하나의 예가 탕자의 예인데, 탕자의 예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큰아들을, 아버지가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달래는 모습이 나와요. 너왜 이렇게 화를 내니? 막내 동생, 둘째 동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안 좋니? 왜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큰아들이, 저한테는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너무 섭섭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달래주는 거. 얘는 죽었다가 살아오네고, 너는 다 내게 있는 게네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들을 위로하고 또 도와주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나도 그래야지 하면은 좋은 부모지만,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참 도덕적인 얘기야 하면서 나는, 시끄러워 해야지. 조용히 해 해야지. 너 그러다 혼난다 해야지. 그래 버리면은, 그러면 이건 남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랑의 얘기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상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적용해서 깨닫고, 그걸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그럼 그게 성경적인 것이 되고, 또 그게 이제 하나의 원리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우리 좀 피드백을 좀 듣고, 그리고 또, 같이 또 현장에서 또 실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함께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요 얘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게 부모 상담의 근원의 중요성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실수들. 우리가 이걸 다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서 하는, 배우면서 하는, 나머지는 이제 스스로 배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백과사전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도덕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 잘 살기 위한 원리 혹은 단순한 비상탈출 이렇게 생각해서는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모 자신도, 자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은숙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소리를 키시고요. 소리를 줄여놨거든요. 쉽게 잘 살기 위한 원리,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순종과 또 축복은 딱 붙어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많아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평안하게 살기 위한 그게 행복한 게 살, 그,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그 근본 그거를 어릴 때부터 그 부모가 그 모습으로 보여주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닌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 앞에서 정말 그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임신하기 전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상고하고 묵상하고 그 원리를 배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고 맨날 뒷북치고 후회하고 늦게 배우고 저는 지금 이제 손잡아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 뒷북치고 이게 뒷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아이들한테 우리가 이제 실수했단다 뭐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암묵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딸이 이제 결혼한 지두 달도 아직 안 됐거든요. 한달반 됐는데, 그동안에 이제 뒤늦게 실패했었던, 그 패밀리 타임 때, 어릴 때 제대로 못했던, 너무 바빴을 때 못했던 가정 예배, 그걸 나눔 교제식으로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했었어요. 근데, 아, 우리 딸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결혼한 딸이. 따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오랜만에 이제 제주도에 저희 아들이 왔어요. 결혼 안한 아들이. 아, 그 패밀리 타임 가지면서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여기는 독립된 존재예요. 저는 때로 아, 그래서 정말 절실히 깨닫는 게요. 아,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릴 때 엄격하게 너무 사랑스러운 그 사랑하는 마음에 좀 숨기고 좀 속으로 사랑하고 너는 어른들의 말씀이 맞구나. 그냥 막 굉장히 표현하고 니어라 그렇게 해야지 잘 키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전달돼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어릴 때 정말 못했던 그게 진짜 아주 그냥 한이 되고요. 그 전에 결혼 예비 학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 예비 학교를 결혼하자마자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는 힘들고 아니 교회에서는 스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나이 서른 넘으니까 그 부모 예비 학교 부모가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이게 다 경험했는데 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이거 절실하게 느껴지고 결혼 예비 학교는 우리 딸 부모이나 시켰었어요. 애인 없을 때 시켰고 애인 생겼을 때두번 시켰고. 근데 금방 또 부모가 되니까 이제는 손을 못 쓰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정말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부모가 젊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이 세대의 그 악한 것들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이들한테 전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너무 절망하거나 혹은 또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계속 소망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배우고 또 나누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지금까지의 이런 악순환을 버리고 선순환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려는 거예요. 이제 부모 교육이 아니라 조부 교육, 그래서 손주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런 거라 하더라도, 그게 의미가 있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개념은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거든요. 이게 부모가 말씀을 다잘 알아서 완벽해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에라도 나도 노력 중이다. 아빠도 노력 중이야. 엄마도 노력 중이야. 우리가 다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려고 한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런 모습도 자녀들에게 이게, 또 은혜로운 모습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수준에 있어서, 내가 이제 어떤 불신의 수준에서, 뭐, 모태신앙의 경우를 해보죠. 모태신앙의 경우에서 신앙의 이런 성장. 어떤 부분에서는 뭔가 후회도 있어요. 아, 지금 현재 시기에 되게 후회가 된다 한다면, 그럼 이제 미래에는 뭐를 가져야 되냐면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아,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해보자. 과거의 부분에서 어떤 그런 뭐 실수들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계속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그럼 소망이 있다는 거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예전에 그랬는데 왜 이제는 이게 안 될까? 그럼 그거는 좀 절망적인 건데, 아, 내가 이전에 이걸 알았었다면 지금은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결코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이런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걸 만들 수가 없어요. 다 그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져요. 하나도 실수 없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후회한다는 건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부로서 어떻게 하면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잘 알려주려고 할까 하면 소망이 있는 그런 소망을 계속 또 가져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조남민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 자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말씀을 집에서 공부하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으려고 노력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엄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도덕적인 원리를 갖다가 자기네들한테 들이대는 거 아닌가? 조금 그렇게 백과사전적인 의미로 그렇게 아마도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잠언 열심히 봐라, 전도서 열심히 봐라, 뭐 인생이 지혜가 있다. 아마 이런 말들을 10대 때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자녀들이 돌아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해서 그거 도대체 어디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되게 내 자신이 되게 도덕적인 의미로 약간 백과사전적인 의미로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녀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였었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잘 살기 위한 원리?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한테 얘들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하지 않았니? 막 그러면서 지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로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실 거야. 막 이런 약간 인간중심주의적인 그런 말씀을 그렇게 자녀들한테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꿈을 가져. 하나님도 너희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여기서 이제 형통이 마음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뭔가 되게 성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이제 그런 말들을 자녀들에게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도 큰 꿈을 가져. 하나님의 자녀로 성공해야 돼. 이러니까, 엄마 꿈은 뭔데? 말문이 막히게 만드네. 엄마는 그거를 위해서 엄마는 어떤 꿈을 가지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데라고 이제 반문해서 저에게 질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성경적 상담 이제 부모 상담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 이제 타협을 하는 거죠. 타협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도대체 엄마는 그거 그렇게 말씀드려서 어디다 써먹을 건데? 엄마 꿈은 뭐야? 왜 우리한테만 꿈을 가져라, 꿈을 위해서 노력해라 하는데 엄마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약간 이제 이런 걸로 말하고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엄마가 하는 그런 말들을 내 친구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하거나 동료들한테 말을 하면 엄마 나는 엄마가 하는 그런 말들이 세상에서 1%야. 그러니까 세상 동료나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 도대체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본질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질을 정말 성경적인 원리를 유지해 나가고 지켜 나가고 꿋꿋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그 장성한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역 아닌 것 같은 사역들을 진행해 오지 않았나 그런 깨달음이 돼요. 근데 네. 이제 성경적 상담, 부모 상담을 통해서 마음을 다시 다지는 거죠. 성경도 살지만 절대 하나님의 원리를 타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네, 이제 자녀들이 꽤 성장을 해서 이제는 뭐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뭐 이제 부모님께 대묻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좀 당황하게도 되는 뭐 말하면 네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그런데 그럴 때 조금만 그 대답을 준비하면 그런 상황을 다시 아주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요령이 뭐냐면 아까 우리 내용에서는 실수들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했네요. 실수, 백과사전, 도덕적인 이야기, 잘 살기 원한, 비상탈출구. 그러면 이게 실수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정말 해야 되는 건 뭐냐라고 할때 해야 되는 거는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정말 해야 되는 거. 쉽게, 뭐,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좀더 쉽게 말하면은, 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실수들을 만들어요. 예를 들면, 학교 가서는 이렇게 한번 해봐라. 혹은 뭐, 사회생활할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만 그 한도를 세워놓으면, 그러면은 이게 말씀이 백과사전으로 된다든지, 혹은 도덕적인 얘기로 된다든지, 잘 살기 원리로만 이렇게 국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은, 이렇게 더 넓게 다른 방식으로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방식, 예를 개인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어떤 마음의 상태 혹은 또 소망 이런 부분인 거고 또 가정이라고 한다면은 뭐 가족의 연합 혹은 가족 간의 유대 관계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이게 외부적으로 할 때는 뭐잘 살기 위한 뭐 도덕 이런 거지만 내부적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의미, 그다음에 또 나에게 있는 어떤 간절한 바램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소망의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라고 할때 여기서 그러면 진짜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그럼 나에게 뭐였을까? 그리고서 하는 말. 엄마가 이 말씀 때문에 살았어. 엄마가 이 말씀 때문에 너희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엄마의 어떤, 든든한 산성이 되셨고, 반석이 되셨어.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또살수 있었던 것 같아. 하면은 이제 아이들이 숙연해지는 거죠. 엄마, 그런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얘기를 한다면은 얘기가 다른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과거에 이제 엄마 아빠가 어려웠던 얘기, 그리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했었는가 얘기를 하면은 애들이 또 깜짝깜짝 놀래요. 엄마 아빠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고비를 뭐 결혼이라는 고비를 건너고 혹은 또 자녀를 키울 만한 어떤 수준이 된 다음에 나타난 애들이라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어떤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었는지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애들한텐. 부모님의 그런 어떤 어린 시절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적어 놓은 일기장을 보게 됐어요. 일기장처럼 뭐 하여튼 엄청 깨알같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내가 그때 이제 초급 장교식의 시기였는데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적어 놨는지 보면서, 아,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그렇게 의지했구나.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냥 단지 말씀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부모의 스토리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때 뭐 아빠랑 만날 때 힘들었단다라든지, 혹은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뭐 셋방 살이 할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란다라든지. 그래서 그러면 이게 도덕적 얘기도 아니고 백과사전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그냥 삶의 간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하셨단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가 괜한 걸 물어봤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짜 또 필요한 거죠. 그런 게. 그 사실은 엄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의미 없잖아요. 이런 걸 기대하고 물었던 거지만 사실 엄마의 이제 진실한 얘기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니네. 엄마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되게 의지했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왜냐하면 아이들도 친구들이나 이런 건다 좋은 얘기만 하니까 고통과 괴로움과 좌절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구나. 엄마도 그런 시기를 다 그렇게 겪었었던 거구나. 또 이제 아버님 어떻게 그 사고 후에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세울 수 있었는지 이런 것도 너무 큰 간증이 되는 거죠. 자녀들이 또 그런 걸 알면 이제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최영주 집사님, 강영란 집사님 이야기는 댓글로 적어주시면 댓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얘기를 많이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또 너무 지나버렸네요. 자, 우리 오늘 내용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방향을 잘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부모 상담에서 성경적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말하자면 동아줄이죠. 동아줄. 동아줄이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동아줄인 거니까. 그 동아줄 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동아줄을 붙드는 거지, 그냥 썩은 동아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썩었어요. 그러면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썩은 거예요. 살아있는 동아줄로 붙들어야 이게 부모 상담이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 자신에게도 의미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동아줄로 잡으면 이제 다른 거 잡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걸 여기서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또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하겠고, 오늘 우리 참여하신 분들, 우리, 비디오로 참여하신 분들만 우리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신 분들만 함께 같이 기념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피드백이나 질문이나 올려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또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에게 있는 책임과 또 사명과 또 소망을 주님이 아쉬우니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그 도우심을 잘 힘입어서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우리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잘 이루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자신도 부모로서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또 그러한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